부산 피니쉬모터입니다. 자, 오늘 촬영을 렉스탕 사장님 몇 년식이죠? 05년식. 자, 오늘 이 차량은 기존에 장착하신 이제 모던럭 터보를 장착하셨는데 매연이 자꾸 나온다고 하셔가지고요. 일단 오늘 판으로 대체를 사장님께서 테스트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사장님 그 지금 실제로 지금 운전해 보니까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? 지금도 좀 부드럽고. 예. 진동은 좀 어떻습니까? 진동도 좀 괜찮아요. 소음도 아마 좀 많이 줄 거고요. 예, 정차 시에 드라이브 났을 때 모든 오토바이보다 아마 더 진동이 없을 거예요. 지금 오늘 지금 장착했는데 이 장착한 게 지금 한 100% 보면은 한 60% 좋아진 거거든요. 네, ECU가 인식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는 나머지는 앞으로 점점 아마 더 좋아하실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저 라파는 조금 더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. 나중에. 그리고 대기하고 지금 저것도 나중에 여유 되시면은 그 토고프로 나중에 내려오시죠. 예. 예, 오시면 그때 예. 그때 토고 통화해서 작업하는 걸로 하시고. 오늘 사장님께서 대구에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. 시간 한 얼마 정도 걸리시던가요? 시간 아. 전방에 낙석 주의보가 네, RPM도 좀 많이 떨어져요. 저출력에서 저 RPM 쓰면서 그 힘은 제대로 쓰거든요. 그래서 연비도 더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이렇습니다. 저희 제품이 좀 희한해요. 저도 느끼지만은 올라가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. 예예 알겠습니다. 선생님 믿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일단 나중에 전화 주시면은 그건 또 저희들이 소중한 자료로 삼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매연도 많이 줄었어요. 예, 매연도 지금 매연 때문에 원래 사장님이 오신 거죠. 흡기 딱 장착하고 플럭스를 밟았는데 매연이 안 나오더라고요. 안 그래서. 네, 사장님 감사합니다. 예. 약 5분 전 전단에.
Thank you.